안녕하세요. 겜조TV 리입니다. 가디언 테일즈 이용자들 사이에서 일명 빗성원으로 불리는 가디언 테일즈 김성원 디렉터가 4월 5일 공식 카페 공지사항을 통해 지난 16월도 업데이트를 마지막으로 디렉터 사임 소식을 전했습니다. 김성원 디렉터는 지난해 2023년 로드맵에 대해 논의하던 중 너무 익숙한 방향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가디언 테일즈가 사랑받기 위해선 게임 내 신선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를 반영해 결심한 사항이라고 합니다. 김성원 디렉터는 가디언 테일즈가 인기를 끌 수 있었던 것은 매번 새로운 재미를 추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너무 익숙한 방향으로만 개발이 되고 있다는 의견은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만들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음악회도 준비하고 그랬지만 그와 동시에 건강에도 적신호가 나타나 매주 검사와 치료를 이어가게 됐고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다네요. 김성원 디렉터는 다소 분하고 애써 부정해왔지만 가디언 테일즈의 미래에 자신보다 더 힘과 비전이 넘치는 새로운 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됐다면서 그로부터 다음 스텝을 준비해왔다고 합니다. 그 일환으로 앞으로 있을 새로운 출발을 위해 2023년 1분기 업데이트 로드맵에서는 새로운 것을 보여주기보다는 잘못 판단하여 문제가 됐던 점을 고치고 약속했던 것을 최대한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자리에서 약속했던 것들을 모두 지키지 못한 점, 그리고 2022년 연말 연초에 결국 아쉬움을 드렸던 점에 대해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얼마 전 16월드를 통해 프롤로그 장면과 마법학교 역병사를 등장시키면서 생각했던 장면, 그리고 시즌2에서 꾸준히 빌드업해왔던 내용을 비로소 모두 보여줄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소회를 밝혔습니다. 김성원 디렉터는 이제 디렉터의 자리가 아닌 캔터베리를 지키는 기사로서 꼬마 공주님의 곁을 지킬 예정이라고 하네요. 실제로 해당 게시물 업로드 후 커뮤니티에는 김성원 디렉터를 향한 개인, 길드 단위, 작별 인사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디언 테일즈를 3년 가까이 함께한 저도 꼭 이 말을 전하고 싶은데요. 김성원 디렉터님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아프지 마요. 지금까지 겜조TV 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